굉장히 좀 좋아요. 매너가 그냥 기본적으로 몸에 배워 있죠. 예. 아니 윤성 씨가 봤을 때는 그 정명 씨가 이렇게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오해 살만한 행동들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박문현 선배님도 말씀하셨듯이 눈이 과도하게 이렇게 친절을 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눈이 그러네. 굉장히 세대예요 지금. 빨려들어. 그래서 여기 저희 모바일 앱 소티에서 0452님이 혹시 천정명 씨에게 클럽에서 만나서 사귄 여자친구분도 계신가요라고. 네. 아 클럽에서. 클럽은 없잖아요. 클럽은 없어요. 아직은 한 번도 없어요. 클럽은 없어요. 네. 옆에서 잘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천정민 씨가 굉장히 좀 당황해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클럽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저기 오하나 제치님께서 천정민 오빠 김민정 언니한테 관심 있어요? 둘이 사귈 생각 있어요? 아니면 사귀고 있나 이렇게 해서. 워낙 뭐 둘이 이제 뭐 영화에서 호흡이 좋아가지고. 아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친구가 연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연기를 워낙 잘해요. 네.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만났었던 그런 뭐 선후배를 다 떠나서 통틀어서 거의 제가 딱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워낙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정말 실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중간에 그런 오해, 그러니까 저 혼자서 막 상상을 했던 적은 있어요. 아 진짜 날 좋아하나? 나도 마음이 있나? 아, 그리고 또 두 분이 부부로 나오지 않아요? 예, 부부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저만의 그냥 상상이 막 펼쳐지면서 좀 오해했던 적은 있었어요. 와, 아니 김희선 씨도 지난번에 이민호 씨랑 그런 역할을 할 때 막 그런 몰입이 되면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뭐 결혼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잠시 배우로서 배우로서. 배우로서 그런 생각 들죠. 네. 아 역할에 몰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영자 씨랑 같이. 잘 받았다. 못됐다. 참 못됐다 정말.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오해를. 본인 착각을 했으면 김민정 씨하고는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도 안 되니까 법적으로 만나봐야 되겠다. 예. 요즘 중요해 법적으로 중요해 요즘. 둘 다 싱글이니까. 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선물도 주시고 그렇다. 뭐 촬영하는 동안에.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선물한 건 뭐였냐면 그 영화사 대표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영화든 뭐 드라마든 뭐. 끝나고 나면 서프라이즈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서프라이즈였지. 그게 뭐였냐면 이제 계획을 일부러 하신 첫, 거예요. 그럼? 첫 촬영을 할 때 선물을 주자, 꽃다발을 주자,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딱 주잖아요. 아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꽃다발을 주던지 선물을 주는데 역발상으로 이제 첫 스타트를 할 때 한번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그거 좋죠. 그거 괜찮죠. 예. 좋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 지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 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지금 그냥 좋은 동생 오빠의 이런 사이예요. 그러시구나. 좀 더 뭔가 정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아니 진짜 축하받으면서. 아니요. 아니 그럼 또 그런 게 있어요. 천정명 씨가 저희도 이제 그 자료를 본 건데 탈모 관리가 필요한 꽃미남 스타 4위에. 아 진짜요? 이게 순위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네? 그런가요? 네. 아니 그거는 역시 박명수 씨랑 같이 상의를. 많이 나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마가 아주 넓었어요. 정말로 어렸을 때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삭발을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마가 워낙 넓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마가 넓으시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넓으시고 근데 그게 절대 탈모는 아니에요. 아니 보니까 예전에 삭발한 것도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는데 탈모는 아니고 이마가 되게 넓네요. 지금 보니까 짠 거예요 이마가. 앞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저기 이게 순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모 관리가 필요한 꽃미남 스타. 근데 제가 지금 순위에 든 분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좀 날아갈 확률이 좀 있어요. 근데 보니까 5위가 니쿤. 5위가 니쿤. 그리고 이제 4위가 이제 우리 천정명 씨고 3위가 강동원 씨. 2위가 미키유천. 그리고 1위가 김남길 씨. 축하합니다. 네.
아니 조언을 좀 해줘. 아 요즘은 저 그 약이 워낙 좋아서 예, 좀 관리만 잘하면 아, 충분히.